어선마다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,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무상으로 근해어선 2,700척의 화재경보기를 1 0범 보급하고 2021년부터는 어선의 최대 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 또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때 출항 통제 어선 범위를 기존 15톤에서 30톤까지 확대하고 내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가 발효되면 해상에 있는 모든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.